구독 짝! 좋아요 짝! 알림 짝! 민짱! 뭐? 3위? 2위도 아니고 3위? 아, 최 차장, 내가 1위 아니면 안 된댔잖아. 어떻게든 다시 1위로 만들자고. 알겠지? 아, 3위가 뭐야, 3위가? 아이고, 우리 선이엠이 간식이 필요하겠구나. 어머니! 선이엠이 고생 많지? 아니에요. 과일 먹고 하려무나. 아, 저... 많이 바쁘니? 아, 아니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아휴, 그래. 맛있게 먹으렴. 옛날 예점에 말이다, 선이애비가 울면서 집에 들어온 게야.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학교에서 달리기 2등을 했다고. 자기는 꼭 1등을 해야겠다고 펑펑 울더구나. 선이 아빠가요? 내가 엉엉 우는 선이 애비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볼래? 네, 좋아요. 옛날 옛점에 나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나엘은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1등이었지. 나엘 선수, 이번에도 1등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그렇죠. 1등 말고는 해본 적 없으니까. 자. 나엘아, 평소대로만 하면 돼. 그럼 이번에도 1등이야. 그런데 옆에 저 선수는 누구예요? 처음 보는데. 아, 윤희 선수라고? 신경 안 써도 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1등도 지겹네. 대단합니다. 나엘 선수를 앞지르고 1등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그냥 달렸는데. 제가 1등인가요? 진짜 1등! 엄마, 나 1등이었어! 내가 저 어리바리한테 졌다고? 나엘아, 잘했어. 2등인데 잘하긴 뭘 잘해요? 지난 대회에선 내가 살살 뛴 거라고. 이젠 제대로 연습해서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번에도 1등 예상하시나요? 이번엔 어려울걸?
지난 걸 냉장고에 넣어놨어. 윤희 선수, 연습하느라 힘들지? 이거 마시면서 해. 와, 제 걱정해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나의 선수가 주신 우유라니 영광이에요. 에이, 뭘. 쭉 들이켜,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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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통기한 한 달이나 지난 우유를 마셨으니까 배 좀 아플 거다. 윤희 선수, 오늘 컨디션 괜찮아? 아, 우리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아, 왜 이러지? 잠깐 화장실 좀! 아. 윤희 선수, 이번 경주는 못 나갈 거다. 그럼 1등은 다시 내 차지! 나엘 선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뭐, 네, 조금.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 네. 최근에 계속 아쉽게 2등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경기 몇 등 하실 걸로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1등 하지.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아, 네. 윤희 선수다! 뭐야? 윤희 선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저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에. 아,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컨디션 괜찮으세요? 곧 뛰셔야 될 텐데 경기엔 나가시는 거죠? 아, 네! 제가 사실 소화력이 짱이거든요. 예전에 세 달 넘은 우유 마셨는데도 끄떡 없었어요. 지금도 화장실 다녀오니까 다 나았네요. 와, 다행이네요. 뭐야, 다 나았다고? 어차피 실력으로 이겨주면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1등이야. 이대로만 가면 내가 1등인데. 신경쓰여. 어쩌지? 이번엔 꼭 1등하고 싶은데. 선수, 일으켜줘서 고마워요. 혼자는 절대 못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제가요? 저 1등 아니에요. 뒤에서 1등이에요. 1등 하실 수 있었는데 넘어진 동료 선수를 위해서 1등을 포기하셨잖아요. 정말 멋져요. 1등이라는 순위보다는 동료 선수를 돕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1등이라는 순위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겠어요. 1등이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으니까요. 과정의 즐거움 같은 거요.
그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니? 네. 모의고사 성적은 나왔어? 네. 1등 했어요. 뭐? 1등? 그거 봐! 열심히 하면 다 되지! 뒤에서 1등이. 뭐? 아니, 제가 찌뜨리듯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는데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시험 범위도 똑부러지게 잘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잘했어. 네? 우리 점이 엄마가 열심히 한 거 다 알아. 고생했어. 네? 대신 앞으로는 시험 범위 잘 확인하자. 네!